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예,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제가 예,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느 전공이세요? 예, 디바이고요. 아, 매스카 피지군요. 예. 매수가는 9,700원이고요. 아, 그래요? 한 1년 반 됐어요. 이거 사신 이유가 있었어요? 제가 어디 가입했는데요. 거기서 추천해줘갖고, 네. 당시에 이 가격이 왔는데, 제가 당시에 아파갖고 못 팔았거든요. 아, 그러셨어요? 아, 이 예. 정보도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. 우리가 볼 때, 우리가 예. 대응할 수 있는 종목과 대응할 수 없는데, 이거는 그동안 뭐 자율주행차로 엮여갖고 강하게 움직였어요. 상한도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테크니컬 부분들이 잘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좋은 자리냐, 안 좋은 자리냐고 보고, 아,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냐, 떨어질 수 있냐고 보냐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자리는 한번더 위로 올라가요. 고가놀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고가놀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중간값이에요. 이렇게 보면. 혹시 주식 잘 모르시죠? 몰라요. 제가 외국분이거든요. 누구 추천드리 갖고 아, 그러셨구나. 삼성전자사 갖고요. 네. 그래갖고 단타 쪽에 어디 가입해갖고 좀 들어가갖고는 이렇게 됐거든요. 아, 그러셨구나. 자, 이런 것들은 한번더 위로 있어요. 좀더 들고 있으세요? 제가 1년 반 들고 있는데 예, 이거는 거, 혹시나 예. 추가 매수해갖고 단가를 좀 낮춰도 돼요. 예, 됩니까요? 돼요. 예, 돼요. 지금 지금 말고요. 제가, 매수 지금 말고요. 7,0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, 요 공간 있거든요. 7,000원 정도 오면 그때 조금만 더10% 사갖고 한번 끌고 가보세요. 이쪽으로 한번 칠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주고, 괜찮아요. 이제 실적단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고, 여기 보면 이제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. 예,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꺾어서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. 그러니까 좀 밀리면 7,000원 라인 정도에 5% 사가지고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. 목표가는 내 매수가까지는 5명 팔아버리세요. 알겠죠? 한번 올 거예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